정조마을이라 불리는 화성시 황계동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찾을 때 종종 들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는 지금의 황계동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며 민생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정조가 보여준 효와 애민 사상을 기리는 성황대제가 지난 주말 황계동에서 열렸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재관으로 변신한 주민들이 예를 갖추고 성황단 앞에 섰습니다. 술과 함께 절을 올리며 마을의 발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화성시 황계동에서 열린 정조대왕 성황대제. 황계동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찾을 때 13차례나 들러 민생을 챙겼던 곳으로 지금은 정조마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황계동 주민들은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정조의 효와 애민 사상을 계승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성황대제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효 사상과 애민 또 혁신 사상을 그리고 또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가 기리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확산하기 위해서 성황대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수원 도호부가 있었던 황계동에선 고을 수령의 주제로 매년 국가제사인 성황대제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명맥이 끊어지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려고 성황대제를 단순 산신제로 전락시켰던 겁니다. 아픈 역사를 딛고 부활한 정조대왕 성황대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으며 지역의 대표 역사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적 행사로 성장하도록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